그동안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영업용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 오염 요소도 적어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차량 연료로 쓰이는 LP가스.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대기 환경 오염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보다 90배 이상 적습니다. 경유 자동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라는 원인 물질까지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이고 예.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 중에 지금 1등이 될 정도로 워낙 급격히 차량이 증가했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이달 초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 해결의 대안으로 일반인에게 제한됐던 LPG 차량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LPG 연료 사용 제한이 폐지된 겁니다. 이로써 일반인도 새 차, 중고차 상관없이 자유롭게 LPG 차량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됩니다. 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LPG 차량의 신규, 변경, 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